제천시 기아자동차 장학점에 근무하고 있는 손기근 회오리 축구클럽 부회장이 브레이크가 풀려 움직이는 제천 소방서 수송 차량을 보고 운전석에 날렵하게 뛰어들어가 또 다른 시민과 함께 큰 사고를 막아냈습니다. 위험을 보고 공익을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마음이야말로 솔선수범의 용감한 모범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제천시 기아자동차 장학점에 근무하고 있는 손기근 회오리 축구클럽 부회장이 브레이크가 풀려 움직이는 제천 소방서 수송 차량을 보고 운전석에 날렵하게 뛰어들어가 또 다른 시민과 함께 큰 사고를 막아냈습니다. 위험을 보고 공익을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마음이야말로 솔선수범의 용감한 모범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